이번 강의부터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 자체가 조금 그큰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할 텐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은 경제 성장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론이 있고 경제 발전론이 있는데 뭐 한번 학기 초에 잠깐 설명을 했을 수도 있는데 경제 발전론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그 대상이 저개발국이나 아니면 개도국이죠. 이것이 이제 그런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경제가 뭐 발전이라는 말을 또안쓸 수가 없네. 발전하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경제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에다가는 이제 적용을 하질 않죠. 그 용어를 쓰는 것이 우스운 얘기죠.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데 반면에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용어, 경제 성장론이라고 하는 용어, 이 용어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다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전체 규모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현상이에요. 물론 이제 양적 팽창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질적인 변화도 따르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경제 성장은 주로 양적인 팽창에 관련된 그 얘기들이고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팽창도 관계가 있지만은 또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양적인 성장 양적인 변화를 우리가 보려다 보니까, 뭐 이것은 쉽게 이제 뭡니까? 모형으로 계량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모형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내용들이 모형을 통해서 제시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일단 뭐 성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뭐 경제학뿐만 아니고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사회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뭐 자연과학도 좀 마찬가지겠죠. 일단은 어떤 관찰 경험 이것을 토대로 어떤 변수라든지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 움직임의 어떤 특성이 이제 우리에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타일라이즈드 팩트라고 하는 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관찰된 특성이 뭐 보편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이제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보편적이든 아니면 특이한 얘기든 간에 이제 사람들은 뭡니까? 큐리아스티를 가지게 되죠. 이게 왜 이런 특성이 나타나느냐?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느냐? 그리고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을 내놓고 그게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설이 과연 맞는지를 실제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래서 그 검증이 많은 검증을 통과하면은 그 가설은 이제 이론이 되고 그렇지만 뭐다 통과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이제 스타일라이즈드 팩트가 나와가지고 그걸 설명을 못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그 이론은 또 물러나고 뭐 이런 이제 것이 학문의 세계에서 반복이 되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장에 관해서 스타일라이즈드 팩트를 좀몇 가지 보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은 우리 보조교재로 이제 소개를 한 존스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파워포인트로 좀 떠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제 이그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데이터는 1960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자료고요. 전체 나라들을 몇개 이제 그룹으로 나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리치 컨트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진국에 해당되는 나라고, 뭐 푸어 컨트리는 이제 개도국에 해당되는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로스 미러클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기간 중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한 나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로스 디제스터는 이제 그 반대되는 나라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특성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2008년 현재 1인당 GDP,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론을 얘기할 때는 그냥 GDP 자체를 가지고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뭐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큰 나라는 GDP가 당연히 클 거고, 인구가 적은 나라는 GDP가 작겠죠. 그거 가지고 뭐 GDP가 큰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느린 속도로 증가하다 못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아무래도 뭡니까,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가 GDP로 측정한 성장률은 높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우리가 비교할 때는 GDP로 비교를 하지 않고 보통 1인당의 척도로 비교를 하는데, 1인당으로 환산을 할 때 퍼캐피타로 환산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인구 1인당이죠. 인구로 나눈 것이죠. 그 다음에 퍼 워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레이버 포스에 들어있는 사람들 숫자,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준.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생산성에 가까운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소득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가 퍼캐피타는 이제 1인당 소득이고, 소득에 가까운 개념이고, 퍼워커라고 하면은 소득도 되지만은 뭡니까, 이제 노동자 1인당 얼마나 소득을 창출하느냐, 아웃풋을 창출하느냐니까 좀 생산성에 좀 가까운 개념인데, 보면은 이제 2008년만 하더라도 뭐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큰 이제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이 표에 나와 있는 분류는 이게 뭐 내가 한 분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푸어 컨트리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좀 기분이 나쁠 텐데, 이게 이제 지금 분류를 하면 아마 이제 뭐 그로스 미러클에 오히려 들어간다든지 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건 이때만 해도 2008년이고, 사실은 이 표가 존스라는 사람이 이 표를 처음 만들었을 때가 97년에 만들었어요. 97년에는 뭐 당연히 차이나가 푸어 컨트리에 이제 그때만 해도 속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진국 문턱에 이제 와 있죠. 그러니까 뭐 그게 좀 가장 크게 변화한 나라인데, 다음번에 표를 만들 때는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뭐 보면은 나라들마다 1인당 GDP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차이가 큰 것은 퍼워커 GDP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퍼워커 GDP를 보면은 놀랍게도 미국이 뭐 1인당도 그렇지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미국이 뭐 상당히 그러니까 퍼워커 GDP는 상당히 높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인당 GDP로 보면은 근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미국을 좀 넘어섰네요. 그러니까. 요 자료를 소개할 때 이제 이 퍼캐피타 GDP나 퍼워커 GDP를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뭐 한번 이것도 우리 보통 거시경제학 할 때 초반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GDP는 자기 나라 화폐 단위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나라하고 GDP를 비교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그 나라 화폐하고 달러화 간의 환율을 이용해가지고 달러화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실질 환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 GDP를 가지고 전환을 하는 게 아니고 명목 GDP를 가지고 많이 전환을 해요. 그리고는 환율은 그러면 언제 거를 쓰느냐? 예를 들어서
16년도 GDP를 우리나라 원화로 표시된 GDP를 달러로 환산하는데 어떤 환율을 쓰느냐? 이거는 뭐 사실 뭐 어떤 환율을 쓰는 게 꼭 맞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하는 것은 연말 12월 31일 날 환율 가지고 전환하는데 그 하루 환율 가지고 전환을 시키다 보면 조금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12월 달에 사람들이 예상한 거 0.25% 올리는 것을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0.5%를 갑자기 팍 올렸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신문에서 보듯이 신흥국들로부터 돈이 빠져나가고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화로 환산하면은 GDP가 굉장히 적은 거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하루의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서 보통 이제 1년 동안에 데일리 환율을 평균을 한 그런 환율을 가지고 이제 전환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달러화로 표시된 GDP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남일을 GDP에 해당되는 개념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남일을 GDP를 명목 환율 가지고 달러화로 환산시켰으니까 달러화로 표시된 남일을 GDP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이걸 리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달러 미국의 GDP 디플레이터나 또는 CPI를 써가지고 리얼로 다시 환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리얼 GDP 달러로 표시된 리얼 GDP의 개념이 되겠죠. 그죠? 이제 요 방법이 있고 요 방법에 이제 문제점을 굳이 지적하려 그러면은 명목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두 나라의 화폐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에서의 어떤 버블이나 투기적인 요소 뭐 또는 뭐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좀 비합리적인 요인 또는 뭐 공포 어떨 때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피하고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얘기는 어떤 무슨 얘기 다른 얘기로 그럼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인도하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걸 많이 비교하는데 뭐 또는 뭐 지금은 인도네시아도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우리가 이제 내가 그 미국에서 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 그 지도 교수가 뭐 세계 각국에 특히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이제 뭐 경제 컨설팅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학생들을 많이 고용을 했어요. 나는 뭐 인도네시아에 가지 않았지만 같이 이제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한 1년 정도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이제 교수 일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논문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학원생인데 박사과정 학생인데 거기 가가지고 받은 돈 가지고 집에 그 집도 상당히 뭐 방이 여러 개 딸려 있는 이런 집에서 살았고 그 집에 이제 밥 해주는 사람 하나 청소해 주는 사람 하나 정원사 하나 이 정도 사람을 두고 살았다 이거였거든. 그게 87년 88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인도보다는 훨씬 더 인건비가 높은 나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환율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환산된 금액보다도 실물을 우리가 가지고 따지면은 같은 돈 가지고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서비스보다도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 살 수 있는 서비스가 훨씬 더 크다. 환율이 10대 1이면은 서비스는 뭐 30배, 40배를 살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환율이 정확하게 그런 화폐의 퍼처싱 파워, 구매력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경제 성장론이나 이쪽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GDP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이걸 작업을 한 사람이 서머즈하고 헤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 작업을 이제 그래서 이 서머즈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그 서머즈
가 아니고 그 아버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로렌스 서머스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게 뭐냐면은 각국의 GDP 데이터를 전부 다 동일한 단위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환산을 하는데 뭘 갖고 환산을 했느냐? 바스켓을 가지고 환산을 했습니다. 그 바스켓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각국의 아니 각국이 아니고 이제 동일한 바스켓을 설정을 해요. 이 바스켓 안에는 뭐 고기가 뭐 몇 킬로그램 들어 있고 뭐 영화도 본다 그러면 영화가 몇 편 들어 있고 뭐 밀가루 빵이 뭐 미리 밀가루가 몇 킬로그램이 들어 있고 하여튼 그런 똑같은 바스켓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바스켓이 미국에서는 살려면 얼마고 뭐 한국에서 살려면 얼마고 인도에서 살려면 이 바스켓이 얼마일 것이냐. 그러면 그 바스켓을 사는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1달러가 들고 뭐 한국에서는 1,500원이 든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뭡니까? 1,500대 1로 환산을 해 주는 거예요. 환율은 실제 환율은 뭐 1,200대 1을 하더라도 1,500대 1로 이제 환산을 해 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환산을 해 가지고 각국의 1인당 GDP, 1인당 GDP 이런 걸 다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계산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들어가가지고 자료만 딱 다운받으면은 다 지금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이 작업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펜월드 테이블 마크 뭐 1, 마크 2, 마크 3 해가지고 마크 7, 마크 8 지금 마크 8보다 더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구하느냐? 그냥 뭐 저기 구글 치면은 나오는데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이제 NBER이라고 하는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고 하는 내셔널이 붙어서 국립인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좀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성장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머스트 데이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람도 한 것이고 1인당 인당 퍼워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97년만 하더라도 싱가포르이 아니고 미국이 퍼워커 GDP는 세계에서 제일 높았는데 이건 조금 뒤로 오면서 이제 좀 역전이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 근데 아시아 네 마리 뭐 용중에서는 제일 좀 떨어지는 수준이고,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그 그로스레이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가 크지만,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여기가 뭡니까? 짐바브웨 같은 나라는 퍼워커 퍼캐피타가 135불이에요. 제일 잘 사는 나라 싱가포르이 한 5만 불이니까 뭐 몇 배입니까 이제? 300배, 400배, 뭐, 300 몇십 배 정도 차이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 하루 동안 버는 거를 이 사람들 1년 일해서 벌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레이트도 또 나라가 들어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스레이트도, 지금 이게 한 48년 동안의 그로스레이트의 평균인데, 당연히 지금 보니까 차이나가 뭐 당연히 여기서는 뭐 1위로 나오고요. 뭐 그 위에 이제 소위 말한 아시아 네 마리 용도 뭐 낮지 않은 수준이고 선진국도 그렇게 뭐 아주 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이제 일본은 1990년 정도부터는 이제 굉장히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이 기간 60년에서 90년은 일본이 오히려 그때 그로스 미러클이었거든요. 30년 동안. 그래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차이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차이인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장률이라는 것은 50년, 100년, 뭐 이런 긴 기간을 가지고, 그러면 이 5.6%의 성장률이 100년 동안 계속이 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뭐 1.3%의 성장률이 100년 동안 계산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70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양의 숫자로 매년 증가하는 그런 이제 숫자가 있으면은 그 숫자가 더블이 될 때까지 대개 몇 년이 걸리느냐라고 계산할 때 70 나누기 예, 퍼센트로 표시한 그 성장률로 나눠주는데 5.6%면은 두 배가 되는데 한 13년 정도 걸리고요. 3.0이라고 해볼까요? 3.0이면 두 배가 되는데 24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요 차이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100년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얘는 100년 동안에 25가 들어있으니까 4번 두 배가 되니까 16배가 되잖아요. 얘는 100년 동안에 7 내지 8이니까 2에 7승을 하면은 얘보다도 한 8배 내지 16배 사이 정도가 더 규모가 커져 있으니까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가까운 숫자 예를 들어서 뭐 3.4하고 2.7 아니면 뭐 2.2하고 2.7 이것만 비교해도 2.7이면은 거의 8배가 되고 2.2면은 이제 3배 조금 넘으니까 벌써 100년 지나면은 1인당 GDP가 두 배가 차이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의 입장에서는 성장 입장에서는 이제 큰 차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전수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건 뭘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은 이만큼 이제 국가 간에 1인당 GDP의 분포가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고 근데 그 대부분의 분포가 좀 못 사는 쪽에 많이 몰려 있다. 이건 이제 왜냐하면 가장 못 사는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부터 높은 나라로 인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누적을 시킨 거거든요. 전 세계 인구입니다. 저기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뭐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점프가 몇 번 일어나죠. 한 번, 두 번 일어나잖아요.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짐작할 겁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두 나라죠. 하나는 인도고 하나는 중국 때문에 점프가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GDP per worker relative to US 그러니까 2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2008년만 하더라도 70% 정도가 미국의 20%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소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이제 읽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cumulative distribution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장 많이 바꿔놓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이게 중국인지 이게 중국인지 모르죠. 아마 이게 중국일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이 지금 이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그림이 1997년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여기 이쪽에 10%도 안 되는 이쪽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상당히 많이 바꿔놨고.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의 20%가 안 되는 GDP 20%가 안 되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건 이제 그로스 레이트인데요. 이제 1500년 또는 그 이전부터 전 세계 이제 그로스 레이트를 한번 추정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왜냐하면 GDP 통계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GDP 통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1500년은 커니와 뭐 1900년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GDP 통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수집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쪽은 어떻게 조금 레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 레코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쓰는 게 이제 그 메서스의 견해를 이제 채택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은 굉장히 이때는 1인당 GDP나 뭐 모든 게 굉장히 수준이 낮을 때니까 소득이 낮으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애도 제대로 못 키우고 애를 낳는다 해도 일찍 죽고 뭐 그러니까 아니면 뭐 애를 낳지도 못한다든지 나와도 일찍 죽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구 성장률이 GDP 그로스 레이트에서 체킹이 될 거다. 인구성장, 인구증가에. 그래서, 이때나 또는 뭐, 심지어는 이전에도 인류의 그 경제성장률이 지구의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추정을 하는데, 전부 다 이때는 추정은 다 뭐냐면은 인구증가율에 따른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대로 가더라도 어떤 나라도 나라의 형태를 가진 그런
통치 형태를 가진 그런 나라는 전부 다 인구 조사는 철저하게 합니다. 왜? 인구가 그때는 재산이니까, 나라의 재산이니까, 사람을 동원하고 전쟁에 동원하고 부역에 동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구 조사는 뭐 이거는 뭐 가장 철저하게 하던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 그림은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은 이제 미국에 1870년 정도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 미국의 이제 1인당 GDP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쪽 Y축이, 세로축이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두 개를, 로그를 취해가지고 빼면은 둘 사이에 뭐가 나왔냐면 증가율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떤 값, 두 값을 잡아가지고 로그를 취해서 빼주면은 증가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가율, 로그를 취하면은 똑같은 거리만큼은 증가율이 항상 같은 선상에 있다면, 그렇죠? 직선상에 있다면 증가율이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을 따라서 어떤 변수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직선은, 그 변수는 증가율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미국의 1인당 GDP인데 들쑥날쑥은 합니다. 그죠?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이때는 뭐 2차 세계대전이니까, 2차 세계대전, 이때는 대공황 때고, 이거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올라가고, 뭐 들쑥날쑥은 해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은 같은 직선상에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뭡니까? 미국은 굉장히 이때보다 이때는 굉장히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 성장에 관해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좀 편견이라고 할게 편해가 성장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고소득 국가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성장률이. 처음보다는 성장이 힘들 테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도 지금 처음에는 뭐 10% 성장하다가 뭐 빠오 해가지고 이제 8%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다가 지금은 뭐 7%라도 좀 만족하는 그런 성장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미국은 왜 그러냐. 근데 이걸 이해합니다. 1880년이면은 미국은 이미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여기서부터 성장을 시작한 게 아니고 이 이전에 벌써 이미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1880년이면 벌써 이미 뭐냐면 성장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가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성장하잖아요. 한참 가면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미국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고도화된 다음에는 성장률이 소위 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는 그런 기간에 가게 되는데 요와 같은 특성을 성장론을 하는 학생들이 뭐라고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 스테디 스테이트라고도 하고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또는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성숙화 단계에 들어간 그런 나라들이 보이는 특성으로 봅니다. 근데 이때 GDP만 이런 게 아니고 GDP를 구성하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거는 뭐, 이거는 이 사람이 왜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요쪽은 이제 에버리지 애니얼 그로스 레이트 오브 GDP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 증가율. 그리고 이쪽은 뭐냐 하면은 에버리지 애니얼 레이트 오브 트레이드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무역하고. 그러니까 무역 증가율하고, 무역은 이제 수출하고 수입을 더한 거죠. 무역 이 요게 한 점은 전부 다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1960년부터 이게 저 펜홀드 테이블 마크 5.6니까 아주 옛날 거네요. 91년이니까 이 데이터는 그보다 그 전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간을 내가 지금 여기서 읽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정도의 평균적인, 아, 60에서 90이네. 30년이네. 어떻게 맞췄다, 30년. 30년 동안에 1인당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죠, 이쪽은. 그 다음에 트레이드 볼륨의 연평균 성장률을 찍어보니까, 분포가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있죠.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 아까 교역 증가율. 그러니까 교역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얘기하면, 그 나라 경제의 어떤 그 개방 오픈리스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장률하고 관계가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이 상관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 알죠. 그죠?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하나의 후보로서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른 변수 같은 것도 여기다 놓아보고 해가지고 경제성장하고 어떤 정의 관계에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경제성장의 소스를 우리가 원천을 설명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릴리전도 집어넣고, 종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느냐, 뭐, 그런 것도 집어넣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자, 그 다음번 주에 여러분들 나눠준 아레아 한글 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경제성장 모형의 수식인데요. 이, 어차피 내가 얘기했듯이 이 모형을 우리가 취급할 것이고, 이 모형에 많은 이제, 뭐 꼭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상당수가 익숙하지 않은 이제 수식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양적 규모가 커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경제성장론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변수들이 이와 같이 시간의 함수로 표시가 됩니다. 시간의 함수로. 뭐 예를 들어 이것이 뭐 3 더하기 2t다. 그러면 이제 x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3 더하기 2t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의 함수로 항상 이런 걸 말하겠죠. 그죠? 뭐, x의 뭐 또 다른 예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 수가 많이 하는 것인데, a 더하기 a 곱하기 2의 nt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제 a하고 n은 상수입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a에다가 예를 들어서 xt라고 하는 것을 뭐2 곱하기 2의 0.05의 t다. 뭐 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얘기 안 해도 이게 초월함수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거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진 숫자입니다. 이거는 숫자고, 이 숫자가 얼마인지는 뭐 사실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엑셀이나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하면 지가 계산해 주기 때문에 뭐 2.7 얼마 정도의 값을 가지는 그런 이제 숫자고요. 정확하게 뭐 이것이 얼마인지는, 왜냐하면 파이와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의 값을 우리가 꼭 알 필요는 없는데, 곱하기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모양만 대충 알면 되는데, t가 0일 때 이건 1의 값을 가지니까 2에서 출발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익스포넨셜인데 이게 뭐 이게 2.7이든 이게 2든 3이든 간에 이건 어떤 모양을 가집니까? 이런 모양을 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이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이 A 값은 무엇하고 같으냐면 A는 X0하고 같죠. 그죠? 왜냐면 이게 N이 0, T가 0일 때 이게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A는 이 X가 T가 0일 때 가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이렇게 또 써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제 X0에 예. NT다 이제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 우리가 익스포넨셜로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인구라고 합시다. 인구를 우리가 우리가 뭘 갖고 표시를 하죠? L 갖고 표시를 한다고 합시다. 인구라고 합시다. 그럼 LT는 곱하기 이렇게 이제 인구를 적는다. L은 인구라고 하죠. 요 의미는 알죠. 그러니까 T가 0일 때 인구고요. 이 NT인데 그러면 이 N은 뭐냐면 인구 증가율입니다. 이렇게 이때 N은 인구 증가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구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연간 N이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T가 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뭡니까? 이 인구 증가율이 연간 N이지만은 이렇게 요게 이렇게 갈 때가 보통 어떨 때 이걸 이렇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N이 이자율이고 이게 이제 연간 이자율을 계산할 때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자율을 소위 말해서 단리라고 하는 거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하죠. 1이죠 이게. 네. 근데 1년에 6개월마다 이자율을 복리로 계산한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죠. 매달 한다 그러면은 N은 이제 1년 동안의 이자율이고. 그러면 이게 1년에 300번 복리를 한다. 매 순간마다 복리를 한다. 그럼 300번이 아니고 1년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그럼 이게 N입니다. 이게. 이 값이. 왜냐면 이게 원래 이 초월함수 2의 정의가 이거 M을 썼으니까 M을 쓰겠습니다. 이게 초월함수 정의. 하여튼 내 지금 이게 좀 아마 뭐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뭐. 이 정의 식이 만든 전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서 체크를 해보세요. 뭐 비슷하게 말이죠. 자, 오케이. 자, 요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제 경제성장 모형에서는 어차피 성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경제의 규모가 바뀌는 걸 배우기 때문에 시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시간이 들어가는 모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연속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속 시간은 그냥 0에서부터 시간이 그냥, t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산 시간은 뭡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나눠가지고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제 기간이 뚝뚝 자연수로 이제 지나가는 거, 이산 시간이라고.
원래 이제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맞죠. 그죠? 시간의 개념. 연속 시간. 이건 이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시간의 개념이 이거 이산형이 된다면은 아마 인구 증가율은 L0에 1 플러스, 요게 지금 소수로 표시된 거니까 100을 나눠줄 필요가 없고, 뭐 아마 1년, 이 T가 이제 이, 요 한 기간을 얘기를 한다면, T가 1, 2, 3, 4 이렇게 간다면, 요런 식으로 이제 인구 증가율을 우리가 써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기간 동안에 N%씩, N씩 증가하니까 뭐 N이 만약에 5%씩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에 5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0.0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0.05씩 증가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 가지고 모형을 써야 되는데 어느 걸 선택해서 모형을 세우느냐, 이것은 모형을 세우는 사람 여장수만입니다. 이걸 뭐 이게 반드시 옳고 이게 틀리다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제대로만 세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민인데 우리는 우리가 배울 책은 박영사 책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보조 교재로 쓸 존스 책이나 둘 다 연속 시간 모형입니다. 연속 시간이 수식은 조금 뭐 미분이나 이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가지고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기에 편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식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연속 시간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쓸 거고, T는 이제 어떤 0 이상의 어떤 값도 가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연속 시간 모형이고, 이때 이제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할 거냐 하면은 L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T에 대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여러분들 쉽죠. L0에다가 N이 한번 나오고 2에 NT가 되거든요. 그죠? 맞나요? 참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 제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게 오랜만에 가르쳐가지고 내가 헷갈립니다. 안경.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초월함수 미분인데, 여기서는 L0는 뭐 관계가 없으니까 나온 것이고, 요걸 미분하는 건데, 요거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느냐, 뭐 외우고 있는 거죠, 뭐. 뭐, 밥, 요리할 때 짜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 쳐야 된다, 뭐, 그런 거죠, 뭐. 자, 그럼 이제 요 개념을 한번 보세요. 요거는 뭘 말하느냐.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 L이 이렇게 증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어떤 특정한 T 값을 가질 경우에 T가 이렇게 변하는데 뭐 이 T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죠?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 보통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은, 증가율? 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죠?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요만큼 변했을 때 요만큼, 얼마만큼 늘어나는 거. 시간이 조금 변했을 때 얼마나 늘어나느냐? 증가율 아니냐.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건 증가율이 아니고, 증분입니다. 얼마나 증가하느냐. 왜냐? 이거 미분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델타 t를 시간이 이만큼 변했을 때 l의 t 플러스 델타 t 빼기 lt를 해서 이걸 델타 t를 제로로 보낸 게 이거잖아요.
그럼 제로로 보내주기 전에 이것의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증가율입니까? 증가율을 하려면 이걸 뭡니까? 원래 LT로 다시 나눠줘야 되죠. 요거는 뭡니까? 시간이 델타 T만큼 지났을 때 T하고 T 플러스 델타 T 사이에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 수입니다. 몇 명입니다. 단위가. 그렇잖아요. 몇 명 증가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증분이라고 하는 게 몇 명 증가했느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증가율을 하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가율이라고 하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감마라고 하는 걸 많이 쓸 겁니다. 감마 L 이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LT분의 DT분의 DLT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증가율을 구하려면은 증분 나누기 원래 값이 얼마였느냐. 이게 증가율이 되겠죠. 그래서 증가율을 구하려면 다시 한번 이거를 LT로 나눠줘야지만 이게 증가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쓰는 노테이션이기 때문에, 연속 시간에서 나오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노테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왔다 갔다 캐치를 못 하는데, 내가 만약에 만약에 이걸 주고 인구 증가율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분해가지고 이걸 해놓으면 틀리죠. 그죠? 이까지 해야지 인구 증가율이죠. 이거 하면 당연히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N이 나옵니다. 왜? 이거 인구 증가율이 N이었잖아요. 여기서. 인구 증가율이 N으로 일정할 때잖아요. 당연히 N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실제로 값을 넣어가지고 나눗셈을 해보세요. 그러면 N이 딱 나옵니다. 쉽네. 요거에서 요거 나눠준 거니까 N만 나오잖아요. 그죠? 이상할 게 전혀 없는. 벌써 이렇게 일부 학생들은 재미가 없어. 잘 알아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노테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꾀가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노력을 좀 적게 드리고 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우리 노테이션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지금 L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L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X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L로 표시를 안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매번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대신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 하면은 LT에 미안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힘들어. L에다 가로 열고 T 쓰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LT라고 씁니다. 책에는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뭐 인쇄하는 거야. 뭐 한 번만 이렇게 해놓고 인쇄 쫙 돌리면은 되는데 내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매번 쓰려고 그러면은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숙제 내주는 거를 매번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요거에 비해서 요거 쓰려면은 펜이 두 배는 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클리어한데 뭐하러 이거 이렇게 쓰느냐. 근데 이렇게 쓰면 이게 나오면은 이거는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요거는 더 희한하죠. LT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T 다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요거 T에 대해서 미분한 걸 말하는 거구나. 아니 이제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한 두 주쯤 지나면은 칠판에 쓰는 내 글씨에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T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T가 없어도 이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자,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그냥 감마 L 자체가 증가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를 뭐 쓰지 않아도 알 텐데 굳이 저 노테이션을 가지고 이걸 쓴다면은 밑에 거는 LT고
위에 건 LTE 다시죠. 이게 증가율입니다. 요 노테이션을 많이 쓰니까 좀 귀찮더라도 알아두죠. 이렇게. 자, 이게 답니다. 뭐 더 이상 노테이션은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로그입니다. 이제 우리가 LTE가 있어요. 지금 아까 LTE. 아까 이제 이 LTE는 L0에 ENT라고 했죠. 자, 이 LTE 이게 인구든 하여튼 뭐든 간에 이 LTE의 증가율을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이걸. 이걸 증가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따로 구해가지고 이제 해도 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small LTE라고 하는 것을 define을 합시다. 이건 definition입니다. 어떻게 define 하냐면 log LTE. LTE에다가 로그를 취합시다. 이 로그는 이제 뭐 또 이것도 뭐 자연 로그 안 배웠으니까 또 설명해 줘야 되나? 뭐 이건 뭐 자연 로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배우는 로그는 밑변이 뭐 10이나 뭐 2나 뭐 이런 이제 이건 상용 로그라고 하고 자연 로그는 이제 사실은 밑변이 2인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내추럴 로그라고 부르면서 LN이라고 표시를 해주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용 로그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다만 차이는 이제 이 밑변에 2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잡으면 당연히 뭡니까? 1이 되겠죠. 이거는. 그런 차이만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차이만 있는 것 뿐이고. 자, 요건데, 요건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요거를 LT를 LTE에 대해서 이걸 한번 DT분의 DLT를 한번 구해봅시다. LTE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LTE 다시죠. 그죠? 그러니까 로그를 잡은 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이러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이제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뭡니까? 로그 함수를 이거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거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거 보통 미분에 있어서 체인 룰이라고 하는 거죠. 그 체인 룰은 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 g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거는 d x분의 d dg분의 df 곱하기 dx분의 dg가 되죠. 그죠? 요거를 큰 덩어리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곱하기 얘를 다시 얘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그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미분에 있어서 체인 룰이라고 하는데 뭐 체인 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체인 룰을 따르면은 요거를 여기에 대해서 미분하면 로그는 미분하면 이거 자체의 자체 분의 1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자체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lt에 다시 되죠. 왜 그러냐? 벌써 그 질문을 한다면 써줬던 거 벌써 잊어버린 거죠. 예,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렇게 쓰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GL이죠? GL이 아닙니다. 감마 L이죠? 감마 L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의 증가율을 구하고 싶다. 한 가지는 이렇게 증가율의 데피니션을 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변수를 로그를 잡아가지고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 변수의 증가율이 나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가 있다. 그 증가율을 구하고 싶다. 로그를 잡아서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증가율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답니다. 우리가 쓸, 앞으로 쓸 수학의 답니다. 이것이. 이 이상은 별로 안 나와요. 이거 내가 뭘 눌러야 되지? 삼성을 눌러야 되나? 오케이. 자, 이제 모형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요 뭐 여대목에서 나는 저기 수학이 싫어서 왔는데 수학을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다른 데서 나오는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우리 이제 모형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경제성장론은 결국은 경제성장 모형을 배우는 거라고 했고요.
경제 성장 모형은 이제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제일 처음 배울 성장 모형은 바로 솔로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솔로 모형은 뭐 이름 솔로 모형이지만 보다 조금 그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신고전적 성장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대표적이라기보다는 가장 간단한 신고전적 성장 모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솔로 모형 이전에 성장 모형이 없었느냐? 뭐 당연히 성장 모형이 있었습니다. 신고전적 성장 이론 나오기 전에 케인스학파의 성장 이론이 헤로드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장 이론 모형이 있고 도모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장, 보통 우리가 도마 뭐 그죠? 그 두 성장 이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불균형 성장 이론이에요. 시장이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을, 시장이라고 해서 노동시장하고 크게 자본시장이 있는데 두 시장이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을 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데, 두 시장 중에 하나는 항상 불균형이에요. 그 모양에 따르면. 그 이전에 또 성장률이 없었느냐? 아, 있었습니다. 뭐, 가장 뭐, 역사적으로 가장 전까지 되돌아가면 메서스의 성장론이. 그러니까 메서스의 성장론은 사실 메서스의 인구론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주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하고 인구의 증가를 거의 같이 가는 것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특히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토지가 생산할 수 있는 그 곡물이라든지 이런 이제 양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의 양을 결정하고 그것이 뭡니까? 인구 증가율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게 한참 이제 인구가 토지에 비해서 적을 때는 토지를 경작해가지고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인구가 증가하다가, 그러니까 경제도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다 어느 정도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토지의 경작량이, 산출량이 인구의 증가율을 못 따라가면 이제 뭡니까? 인구가 이제 굶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인구 성장에 체크가 온다. 라고 하는. 그게 이제 지금은, 메서스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생산 요소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근거한 일종의 이제 경제 성장의 한계죠. 를 내놨는데, 메서스의 예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토지의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린 레볼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종자화라든지 이런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굉장히, 종자 개량도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틀렸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우리 성장론 후반에 나오겠지만은 또 다른 형태로 들어온 게 이제 에너지 뭐라든지 자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게 유한하니까 그런데 뭐 에너지도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만약 유한하다 또는 다른 자원이 유한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속도로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견해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성장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이제 신고전적 성장 이론인데 이제 솔로 모형, 근데 처음에 배운 솔로 모형은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진보가 있는 솔로 모형을 배울 겁니다. 두 개 차이는 당연히 기술 진보가 있는 솔로 모형이 맞는데, 처음에 간단한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약간 더 이제 기술 진보란 걸 넣어서 약간 복잡한 걸 배우고. 근데 이제 이 신고전적 성장 이론의 한계는 이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생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기술 진보율이 주어지는 이런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지적을 하고 그쪽을 이제 기술 진보의 내생성, 그러니까 나아가지고는 기술 진보 이외에도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내생적으로 경제 내부의 힘에 의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그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느냐, 이것을 이제 가미한 것을 우리가 뭐 내생적 성장론이라든지 뭐 이런 인다지너스 그로스 요리라고 하는. 그래서 크게 성장론은 뭐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삼성후자로 나눠진다 뭐 그러는데, 이게
인다제너스 그로스 세월이 이전하고 인다제너스 그로스 세월이 이후하고 크게 두 제너레이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제너레이션을 배우되 후자는 조금 간단하게 취급을 하겠습니다. 주로 아이디어 위주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전 성장론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작이니까 조금만 소개를 하고 가죠. 기본적으로 이제 신고전 성장 이론 솔로 모형인데요. 솔로 모형의 가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 현실을 굉장히 단순화시킨 것이죠. 어떤 단순화 과정이 들어갔는지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생산 함수에 대한 가정.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제 KT인데 그렇죠? 시간의 함수로 이제 들어 있고 K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자본이고 이건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결국 성장한다는 것이 자본 수톡이 증가하거나 또는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 전체 이건 이 Y는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전체입니다. 1인당이 아니고 경제 전체의 아웃풋이 증가를 하겠죠.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와 같은 생산함수를 쓸 때는 개별 기업의 생산함수를 많이 썼었죠. 미시경제학에서는. 그런데 그런 개별 기업의 생산함수를 다 이제 경제 전체에 대해서 더한 거죠. 이건 경제 전체의 생산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Y는 경제 전체의 아웃풋이고 경제 전체의 자본스톡이고 경제 전체의 노동 자, 수입니다. 여기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경제 전체의 인구하고 경제 전체의 노동자의 숫자는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가 실업률이 제로라 하더라도 경제 전체의 노동자의 수는 경제 활동 인구하고 같고, 경제 활동 인구가 아닌 비경제 활동 인구도 있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는데, 두 개를 구분하려면 또 뭐 경제 활동 참가율이 얼마고 뭐 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것을 노동자의 수, 경제 전체의 또는 경제 전체의 인구라고도 부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개 간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테니까 알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생산함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생산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FK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요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미분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K에 대해서만 미분한 편미분입니다. 뭐 이것이 가지는 경제적인 의미는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K가 조금 증가할 때 생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고 자본의 한계 생산물은 양이고 노동의 한계 생산물도 양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게 FKK는 의미다. 이거는 자본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어떻게 변하느냐. 줄어든다.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가정일은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에서 보통 배우는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하고 동일합니다. 가정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쓰였네요. 임의의 양수 z에 대해서 이렇게 읽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임의의 양수 뭐 z에 대해서 z죠 원래는. 이와 같은 이제 이거는 뭡니까? F의 성질입니다. 이거 어떻게 읽느냐? K하고 L을 전부 다 Z배를 하면은 아웃풋도 Z배가 된다. 이게 아웃풋을 Z배하면은 K하고 L이 Z배가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좀 웃는데 실제로 시험에 문제를 내보면은 아웃풋이 Z배가 되면 이게 Z배가 된다. 이렇게
쓰는 답안이 상당히 나와. 이거는 이쪽을 지배할 때 이쪽이 지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런 답 나오면 정말 그 사람은 쫓아가가지고 야단을 칠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가정 2는 생산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질에다가 한 가지 성질을 더해주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와 같은 함수로서의 F가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함수를 보통 1차 동차라고 부릅니다. Homogeneous of degree 1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차 동차이고 함수로서의 특성이. 근데 생산함수가 이와 같은 1차 동차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생산의 이 경제에 있어서 생산이 가지는 어떤 특정 특성이거든요. 뭡니까? 규모를 두 배로 하면은 아웃풋도 두 배가 되고 세 배로 하면은 세 배가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constant return scale.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 되죠. 이런 이제 생산함수의 특성. 근데 이것은 생산함수의 특성을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자연 독점이라는 것도 있고 자연 독점은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는 경우 increasing return scale일 경우에는 그렇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가정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지나친 가정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개별 산업을 보면은 산업에 따라서는 CRTS 산업도 있고 IRTS 산업도 있고 심지어는 DRTS 산업도 있어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는 산업도 있어요. 근데 경제 전체의 생산함수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규모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불변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그래서 요걸 요 두 개를 좀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체적인 예를 봅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 생산함수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쉽게 여러분들 많이 보는 이 생산함수의 예가 YT는 A에 KT에 알파선 LT에 베타선 이런 식의 이제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 콥더그로스 생산함수라고 부르죠. 콥더그로스 생산함수.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성질을 분명히 만족시킵니다. 콥더그로스 생산함수. 어떤 경우에 알파하고 베타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은 아마 이 성질을 아마 만족시키면 1보다 꼭 작을 필요가 있나? 하여튼 뭐. 자, 근데 이 일반적인 알파 베타는 두 번째 성질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그럼 두 번째 성질을 만족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얘도 지배가 되고 얘도 지배가 되면은 그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성질은 얘도 지배하고 얘도 지배합시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F의 ZKT, ZYT를 우리가 써보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지배식 하면 A의 ZKT의 알파슨 Z,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따라 써보면 이게 얼마나 나이스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가로를 열면서 일일이 하려고 그러면 이 가로하고 혼동도 되고 자, 그러면 이거는 A의 Z의 알파 더하기 베타 KT LT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KT 알파 LT 베타. 그러면 이거 A는 뒤로 보낼까요? Z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F의 KT LT죠. 이게 원래 YT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이제 달라지는데 이게 Z가 돼야지만 1차 동차거든요. 그러니까 Z가 되려면 당연히 뭡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 돼야지만 이게 1차 동차가 되죠. 그죠? 그러면 IRTS하고 DRTS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1보다 크면은 IRTS가 되고 1보다 작으면은 DRTS가 되겠죠. 그래서 IRTS하고 DRTS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책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좀 보다 자세한 정의는
일단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생산함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yt equal 로그 a 더하기 알파 kt에 로그 kt 더하기 베타 로그 lt죠. 여러분들 뭐 저기 통계학이나 계량경제학 배운 사람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1차 동차인지의 여부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동차면은 null hypothesis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고 하는 게 이제 null hypothesis가 되죠. 이걸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다가 더하기 et라고 하는 이런 선장회기 모형을 세워가지고 요 자료는 주어져 있고 이건 상수항이니까 설명 변수가 두 개고 정속 변수가 하나인 회귀의 모형을 돌리면은 알파 헷하고 베타 헷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죠.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월드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계량경제학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뭐 사실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거는 시험 문제 이걸 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개별 산업, 이걸 만약에 YKL이,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통신산업의 Y고, 통신산업의 K고, 통신산업의 L이다. 이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보다 뭐, 크게 나올지도 몰라요. 통신산업은 되게 어느 정도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는 산업이거든요. 자, 이렇게 개별 산업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측정하면은 이게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제 전체의 YKL, 이제 경제 전체에는 CRTS, DRTS, IRTS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해가지고 이걸 테스트 해보면은 신기하게도 이게 기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생산함수는 우리가 그 경제 전체의 생산함수를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거의 CRTS에 가까운 생산함수. 그래서 우리가 한 이 가정이 터무니없는 가정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 쉬운 것까지만 얘기하죠. 가정 3까지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가정 4는. 가정 3. 이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소개한 거죠. LT는 인구입니다. 그죠? 인구. 그러면 LT분의 LT다. 이건 인구고, 이건 인구의 증가분이고, 예, 인구 증가율이죠. 인구 증가율은 N이다. 그러면 LT분의 LT 다시 N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LTE를 제시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거꾸로 LTE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LT분의 LT 따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LT는 로그 LT잖아요. 그죠? 로그 LT. 그러니까 로그 이거에다가 로그를 씌운 걸 L이라고 하면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N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LT가 로그 LT일 경우에 그 L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이게 LT분의 LT다시고 이게 좀 시간이 좀 촉박하면 내 글씨가 이렇게 날아간다. 미안합니다. N이 N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뭡니까? L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N이다. 이거는 뭡니까? L, T는 L0 더하기 NT죠. 그죠? 미분해서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서 2가 된다. 그럼 그 원래 함수의 값은 뭡니까? ET죠. ET인데 이제 상수항이 하나 더 있죠. 그죠? 그 상수항은 t가 0일 때 예, lt가 가지는 값이죠. 요거 거꾸로 요걸 미분하면 이게 된다고 여러분들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자, 요게 이렇게 되면은 lt는 뭡니까? 이거는 lt는 거꾸로 이게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lt는 2의 lt잖아요. 그죠? LT에다가 로그를 잡아서 스몰 LT가 되면은 원래 LT는 익스포넨셜 LT가 됩니다. 그
그럼 요거는 요걸 집어넣으면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LT는 exponential L0 더하기 NT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요거 자체가 로그의 대문자 L0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L0입니다. 그죠? 곱하기 2에 이거 더하기는 exponential 뷰에서는 N,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2에 NT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게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LT의 함수를 사실은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를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 거는 데피니션을 통해 가지고 미분해서 온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거꾸로 뭡니까? 미분 방정식을 푼 거죠, 일종의. 요 저기 뭐 처음에 요 수식을 본 사람들은 상당히 처음에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요까지만 하고 좀 가능하면 조금 여러분들 손에서 이게 나 머리에서 익을 수 있도록 좀 연습을 좀 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